이번에는 영국의 한 정말로 운이 없는 사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영국의 한 남성이요. 슈퍼카 한 대를 큰맘 먹고 구입을 했답니다. 가격이 무려 4천만 원? 아니요. 4억짜리 슈퍼카였습니다. 야, 그런데 차를 탁 산 날 시동 딱 켜고 드디어 처음으로 출발을 합니다. 딱 3km 달렸습니다. 차 사자마자 3km.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. 자, 붉은색 슈퍼카가 부드럽게 가고 있죠. 새 차 타고 룰루랄라 가는데 갑자기 차가 왜 이래? 그냥 차도 옆으로 빠져나가더니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. 차 사고 딱 3km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. 자, 이래서 이 차는 저렇게 해서 자 보세요. 옆으로 갑자기 꺾어집니다. 왜 갑자기 저랬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더니 들이받더니 자 차는 어떻게 됐습니까? 뭐 보시는 것처럼 많이 찌그러지고 여기저기 긁히고 상처를 많이 입은 거죠. 저게 3km 그러니까 인도 받자마자 차가 사고를 그러니까요. 낸 거라고 합니다. 사고 자체는 1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. 현지 경찰이 그걸 이번에 공개를 하면서 알려진 건데 원인은 아직 뭐 알려지지 않았고 다만 뭐 수리비는 만만치 않겠지만 사람은 안 다쳤다고 합니다. 그나마 다행입니다.